안녕하세요. 사양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의 저자 김진아입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되고 또 새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제가 소개할 때나 닉네임을 정할 때 행복 부자 작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행복도 부자, 그리고 삶을 채워가는 것도 부자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 근데 자기 작가님 보니까 책 제목을 왜 이렇게 지으신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작가님 되게 착하신 분 같아요. 남들부터 잘 거절 못 하시고. 네, 아주 이렇게. 잘 못 하죠. 아,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자랐죠? 네, 진짜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착하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 칭찬이잖아요. 좋은 말이고. 네, 칭찬. 근데 책에서 이제 행복하지 않으셨다고. 맞아요. 왜 그러셨어요? 왜냐면 네.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 착하다는 말이 되게 칭찬이었잖아요. 그렇죠. 어, 너 정말 착하다. 너 이거 정말 착한 아이라서 이런 것도 잘하고 혼자서 잘하는구나.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도 아, 쟤는 착하고 혼자서 하는 아이니까 혼자 좀 둬도 되겠구나. 네네. 약간 그런 아, 것도 네. 약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규칙을 잘 지키고 뭐 어른 말 잘 들어야겠다 아, 이런 생각에 너무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어른이 됐을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횡단보도를 네. 아닌 곳을 건널 때 굉장히 양심의 아, 예. 그 가책을 막 느끼고 네. 노인 이렇게 보호하는 곳이라거나 네. 아니면은 좀 어려운 이웃이 있어. 그러면 네. 왠지 도와야 될 것 같은 그런 힘든 네. 스스로 힘들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네.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좀 착하다는 말이 약간 너는 호구다? 아, 그런 느낌을 드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좀 많이 들었어요. 아, 너 왜 이렇게 호구같이 살아? 너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아? 너 좀 네 거 좀 챙기고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왜 그럴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네. 이렇게 착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다른 사람한테만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나는 없고 네.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떨지 저 사람이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나를 좀 좋게 볼지 이런 거에다만 좀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네. 정작 저는 없는 거예요. 착하다 얘기했지만 이 착하다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 좀 이용하기 좀 편한 그런 사람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그렇게 착하게 살게 된 계기가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착하게 살아라 하니까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학습이 돼서 되신 건가 아니면은 그냥 뭐 주변에서 뭐 딱히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게 된 건가요? 제가 책에도 좀 적긴 했는데 네. 제가 좀 어렸을 때 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혼을 하셨을 때 좀 저한테 좀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네. 너는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네. 그 이후에 이제 이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1년간 이제 할머니 댁에 맡겨져서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왠지 내 집이 아니잖아요. 아, 내 집이 아니고 아무리 사랑을 줘도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마음에 들게 살아야 다른 사람이 그쵸. 나를 사랑을 해주겠거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좀 이혼을 겪어보다 보니까 네. 내가 착하지 않아서 내가 못된 애라서 부모님이 이렇게 이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그 어른의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조금 더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조금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쭉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살아오신 거예요? 네, 조금 더 엄격하게. 네. 그냥 다른 사람한테는 좀 괜찮할 일도 나한테는 난 이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왜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고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평생 착한 척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떤 이유에서인 거예요? 네. 어렸을 때는 왜 동화책 얘기 나오면은 그쵸. 보통 와,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네. 딱 끝이 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살아보니까 네. 저는 사실 이제 20살 되기 전에
제가 죽을 거라 생각하고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왜 세상이 멸망한다고 아, 한참 얘기해서 네. 아, 네. 그러면 요만큼만 살아도 난 충분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네. 계속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나이는 계속 먹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착해서 착하다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참기를 잘하는 사람?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나는 네네.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10년? 20년? 나 할머니 될 때까지 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계기가 내 딸이 어느 날 저한테 보는 거야. 엄마, 1100살까지 살아 이러는 거예요. 네. 저한테. 네. 1100살한테 순간 네.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데 네. 순간 머리가 띵 하면서 내가 1100살? 그렇죠. 못해도 100살까지는 살 텐데 그럼 나는 언제까지 잘 참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통 착하다는 사람 이야기, 착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보통 잘 참는데 가끔씩 못 참고 빵 그쵸. 터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주위에서 반응이 너 왜 그래? 야, 너 이런 사람 아니잖아.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게 불만이었어 얘기하면 그동안 왜 이렇게 잘 참았는데 이제 와서 왜 그래? 그럼 진짜 말을 하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아 이제 참는 게 능사는 아니겠구나. 좀 다른 사람 말고 나도 좀 찾아보고 네. 나도 좀 챙겨서 좀 내 인생을 조금 낫게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책에서 쓰신 착한 사람 프레임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착한 사람 프레임을 만약에 본인이 이제 인식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나 이제부터 안 착하게 살 거야. 이렇게 살고 이제 행동을 하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하긴 어렵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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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정말 네. 엄청난 능력자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프레임이라는 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정말 네. 연기를 엄청 잘하지 않는 사람이면은 뭐 네. 어렵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인식을 했으면 네. 그냥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저처럼 내가 왜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 솔직히 그런 과정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네네. 괴롭고 네.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그래도 제가 어쨌거나 살아보니까 네. 필요하더라고요. 언제까지 네. 참고만 살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한다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라도 혹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네. 이제 아이한테만 맞추고 가족한테만 맞추니까 내가 뭘 좋아했는지를 잊어버리게 그쵸, 되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그냥 편한 대로 애한테 편한 대로만 맞추니까 내가 원래 좋아했던 색깔은 때가 타니까 못 입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뭐를 음식을 좋아해도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먹게 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잊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부터 하나씩 챙기면 착한 사람 프레임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 착한 짓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욕구가 드는 뭐 때가 있나? 아까 뭐 아이의 뭐 음식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구체적인 사례가 더 있나요? 저는 사실 뭐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네.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근데 거의 저희 집은 네. TV가 애니메이션만 틀어져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네. 거의 하루 종일 애니메이션 틀어져 있고 이제 책을 읽어도 보통 애들 동화책 같은 거 많이 읽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작 제 책을 읽을 시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이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봐라. 나는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거다.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볼 거다. 얘기하면은 아이가 처음에는 왜 내 옆에서 내 거 같이 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네. 익숙하니까 네. 나중에는 알았어 보고 와. 나는 이거 할 테니까 엄마는 엄마 일 해. 이렇게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각자의 시간을 좀 네. 갖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몇 살인데? 지금 5살, 7살, 9살이에요. 야, 그건 배려를 잘해주네요. 근데 네, 아이들이 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모두의 친구는 내가 아닌 이유. 모두의 친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 저는 네.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가장 많이 들은 생각이 네. 아, 다른 사람들 모두가 날 좋아하면 그쵸.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쵸, 그쵸.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네. 내가 더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사실 저만 노력해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관계라는 게 그쵸. 저만 노력해서는 이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저는 노력한다고 뭐 잘해주고 조금 배려를 해주려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좀 약간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을 때도 있고 아 너무 배려를 해서? 네 그럴 때도 있고 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고요. 혹은 조금 이용하기 조금 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뭐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돈이 필요하거나 네네. 뭐 이런 영업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좀 아 네. 이렇게는 내가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계속 살아왔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근데 어느 날 또 아이를 키우면서 또 네. 아이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친구 없어. 그래서 내가 왜 친구가 없어? 반에 몇 명 있는데 반에 그렇게 친구가 많은데 왜 네. 친구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네. 엄마 같이 노는 친구만 친구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네. 솔직히 뭐 회사를 다니든 저는 이제 선생님이어서 이제 같은 교무실에 있어도 솔직히 친한 사람만 솔직히 친하게 되고 친한 사람만 만나게 되고 그게 당연한 건데 그쵸. 아이한테는 다 사이좋게 지내 뭐 반에 있는 친구들이 다 네 친구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제가 무의식 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네.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점점 좁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진짜 약간 되게 인사이트는 얘기를 했네요. 네. 우리는 같은 말 친구니까 다 친구야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도 약간 사실 이분 고민이긴 한데 이제 그 뭐 타인이든 친구든 뭐 배려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네. 근데 이 선을 어디까지 좀 해야 되는지 저보다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긴 해요 이 부분이. 맞아요, 나름대로 좀 답이 나온 게 있나요? 기준이나 이런 게. 저는 지인한테 네. 이야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지인이 네. 굉장히 선이 조금 철저한 사람이라서 많이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냐면 네. 이제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의 친구가 놀러 왔는데 이제 네. 한번 잘해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저녁 시간에 와서 저녁도 네. 챙겨 먹고 네. 막 영화도 막 영화관에 같이 간다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네. 그 아이한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너네 집 가서 해. 근데 솔직히 아이한테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예,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 예. 왜냐면은 어쨌거나 내 아이의 친구고 그쵸. 그 친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그쵸. 완전 틀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용기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예전에는 남편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녁 같이 먹으려고 누굴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래 그냥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몇 번 차려줬었거든요. 이제는 안 돼. 오지 말라 그래. 나는 차린 게 없어. 네. 그런 식으로 그냥 네. 저는 제 공간, 네.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오픈하는 거 이런 거는 처음에는 거절을 못했지만 네. 요새 그런 거는 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 하던 거절을 이제 한 거잖아요. 네. 삶이 불편하죠. 삶이 어떻게 좀 더 좀 만족 되시나요? 행복해졌나요? 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네, 미안하고 불편할 것 같아요. 네, 네. 엄청 불편했어요. 네. 이거 말을 해놓고도 네. 내가 괜히 말을 한 건 아닌가, 내가 다시 가서 된다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네. 한 번 딱 거절을 하니까. 이제 뭐 두 번도 사실 쉽더라고요. 두 번 쉽고 나중에 되니까 이제 미리 선약을 잡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게 될 거니까 네. 괜찮냐고. 그러면 그때 돼서 이제 오케이 하면 저도 같이 네. 더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집이 항상 깨끗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더럽죠. 네. 그 이제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든 것이 결국 나였다. 이거는 이제 스스로 너무 이제
착하게 하다 보니까 내 이속을 못 챙기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제 부모님 이혼 후에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네. 아, 남들처럼 조금 평범하게 살고 싶다 생각을 한 게, 그러니까 이혼 자체를 저는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안 들었던 게 네. 왜 보통 누구 이혼했다 하면 그 선입견들이 그쵸. 굉장히 네. 심하잖아요. 네. 쟤는 사랑을 받지 못하겠구나 혹은 뭐 부모님이 이혼한 아이는 네. 꼭 이혼을 하더라 이렇게 뭐 자식 팔자는 뭐 부모님 따라서 간다더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신경이 많이 쓰였고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평범하게 네. 남들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남들 취업할 때 취업하고 이런 게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항상 기준점이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곁눈질처럼 아, 저 사람 저 정도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비교를 안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혼자 스스로에게는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아, 저렇게 정도는 살아야 평범한 속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었고 나중에는 이제 아, 너무 내가 좀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뭐 SNS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굉장히 좋은 모습만 좋은 막 모습만 나오죠. 올라오죠. 그쵸, 예. 네, A급의 모습만 예,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예. 삶은 사실 B급, C급밖에 훨씬 안 될 훨씬 때가 많죠. 훨씬 많죠. 예. 훨씬. 그러다 보니까 좋은 모습. 이랑 내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니 네. 이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많이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어느 날 너무 초라하다. 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네. 솔직히 제가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드긴 해요. 내가 초라하게 산다고 내가 나를 딱 정의하는 순간 나는 초라한 사람이 될 그쵸, 수밖에 그쵸, 없는 그쵸, 거잖아요. 예. 예. 생각하기 나름인데 참 예.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이제 남과 이제 좀 비교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이제 내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건가요? 100% 완벽하게라고 네. 하면은 저는 거짓말쟁이고요. 네, 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맞아요. 그게 너무 습관이 되고 그렇게 비교하고 내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는 게 너무 익숙해지고 능숙해서 그거를 안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덜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대부분이 근데 비교하면 삽니다. 근데 사실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SNS도 몰래 보고 하는 거고. 그 이제 작가님 특히 이제 남에게는 남보다는 자신에게 더 엄격하게 잣대를 이제 대시고 그렇게 살아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 그건 진짜 네. 힘들죠. 근데 이렇게 계속 살아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스스로 네. 괜찮은 사람이라는 네.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 자아 존중감이 바닥인 상태로 네. 그냥 어른이 된 거죠. 몸만 어른이 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당연히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괜찮아. 하지만 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괜찮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도 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것밖에 못했지? 라고 나를 좀 채찍질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참 힘들었죠. 네. 뭘 해도 내 탓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네. 말을 잘못한 게 있는데 네. 내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막 네. 눈물을 막 흘리게 되거나 네, 혹은 네. 뭐 말을 더듬거나 네. 혹은 이걸 말해도 될까 하는 그 고민 찰나에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말을 못하게 되고 그쵸.
그게 또 날 또 힘들게 하고 난 왜 이런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자책감이 또 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기승전 내 탓하는 거 아주 익숙하게 했었어요. 아 저도 너무 공감이 되긴 해요. 저도 약간 저한테 엄격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작가님이 얘기 들으니까 아 정말 그런 것 같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되긴 드네요, 진짜.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노력을 하지만 정작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채찍질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 목표를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네. 작가님은 그러면은 어찌했든 간에 뭐 과거의 나보다는 뭔가 작가님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시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의 지금 뭔가 삶의 목표랄까? 이거 뭐예요, 지금? 뭘 위해서 그렇게 나아지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삶의 목표요? 네. 일단은 저는 새아이의 엄마니까요. 제가 부족하다면 네. 제 아이도 혹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아이는 엄마의 등을 보며 아, 그쵸, 예, 자라난다. 그쵸, 예, 예, 그쵸. 제가 막 진짜 어깨를 이렇게 웅크리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네. 다른 사람한테 항상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도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보고 자라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을 아이가 하고 내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을 아이가 따라하고 내 생각을 아이가 그대로 이어받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조금 더 남부럽게 보잘것없는 엄마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해 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썼을 때 시간 딱 됐을 때 아이들 반응 어땠어요? 우리 엄마 작가야 우리 선생님 사인해서 빨리 줘 이렇게 네. 책에서 이제 좋은 사람이 되려 할수록 내 인생이 좋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네.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지면 나를 못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 같은 경우에도 경주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가려놓잖아요. 그쵸. 그럼 그 방향만 볼 수 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보고 무의식적으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러지?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 그래서 내 인생이 좋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살피는 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가 트러블이 있어도 내가 이 정도는 참아야지, 네. 참아야지,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다 보니까 네. 진짜 참기 힘들 때는 네. 빵 터져서 인간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잘못 풀어나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려 할수록 인생이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뭐지? 뭐라고 생각해? 부탁하기 편한 사람 있잖아요. 네. 부탁하기 편한 사람한테는 계속 부탁을 그쵸,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구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거절해서 안 돼. 쟤는 어차피 거절할 거니까 쟤한테는 말 한마디 안 붙이지만 그쵸. 부탁하기 쉬운 사람한테는 계속 부탁을 하는데 솔직히 한 명만 부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뭐 두 개, 세 개, 그쵸. 네 개 되면 이제 혼자서 그거를 다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죠, 계속. 네. 계속 난 내 네.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요. 내 일은 안 되고. 저도 참 이거 어려워요, 근데 진짜. 네, 네. 인간관계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내가 없는 존중은 네. 존중이 아니고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네.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사랑으로만 내 사랑을 채우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쵸. 솔직히. 왜냐하면 채워도 부족하니까요. 어딘가 깨져나가는 항아리처럼 자꾸 새어나가니까 네, 네. 힘든데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깨지지 않은 상태로 딱 있을 때는 담으면 넘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나를 먼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고 나를 존중하는 게 먼저고 내가 존중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면서 사랑을 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을 이렇게 뭔가 생각을 바꿔준 사람이 있었나요? 그 책에서 이제 삶을 바꿔줄 단 한 사람을 찾는 방법에 대해 써주셨잖아요. 아, 네. 네. 네, 사실 저는 제가 바뀌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되었는데요.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뭐 진짜 좋다고 하는 거를 막 하나씩 하게 되었어요. 뭐 5.14 챌린지도 하고 왜 켈리체에 뭐 이러면서 4시 반에도 일어나고 뭐 네, 좋다는 건 하나씩 해보게 되었는데요. 네네. 이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기부여 모닝콜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참석하면서 얘기 들었던 게 그 멜 로빈스가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날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거울을 본 적이 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거울을 잘 안 보는 사람이에요. 사진도 잘 안 보고. 저도 그래요. 네. 살면서 거의 거울을 안 봤던 것 같아요. 뭐 진짜 화장을 할 때만 거울을 보지 그냥 화장실 갈 때도 그냥 빡 손 씻고 그냥 후다닥 나가고 진짜 거울을 볼 때는 뭐 이렇게 얼굴에 뭐가 났을 때 뭐 얼굴에 왜 뭐가 이렇게 났지 왜 이런 것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 부족한 거 나한테 좀 싫은 점 이런 거를 좀 많이 찾다 보니까 내가 더 싫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너무 내가 많이 초라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아이를 한참 키울 때라서 잠도 못 자고 모유수호한다고 잠도 못 자고 애는 아프고 막 머리 산발돼 있고 다크서클 내려와 있고 뭐 쾌행한데 그 모습을 내가 딱 보니까 아 진짜 거울을 진짜 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 저게 진짜 난가? 내가 저렇게 나이 들어 보이고 초췌하고 너무 초라한 게 정말 내가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이게 고통스러웠어요. 거울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멜 로빈스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나를 기운나게 하는 방법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보고 내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 미처의 본전이지 라는 생각에 따라하게 됐어요. 그냥 저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가서 안녕 거울에 대고 그냥 안녕 어, 잘 잤어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이게 어색하고 쑥스러워하고 계속 웃으면서 어, 안녕 너무 어색한 미소를 막 짓다가 나중에 되니까 뭐, 안녕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안녕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렇죠.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뭐 진짜 친한 사람 만나면 더 반갑고 그거를 나에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어? 안녕? 어 그래 맞아 매일 만나는 나도 안녕이란 말을 들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이제 다른 한 방법은 이제 하이파이브 하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이 하이파이브라는 자체가 이제 기운을 주기도 하고 뭔가 용기를 줄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내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일도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어, 넌 할 수 있어. 오늘도 정말 잘할 수 있어. 오늘도 행복한 날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어색한 미소를 짓던 내가 점점 웃게 되고 어 그래 좀 더 표정이 밝아지고 하루가 조금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내가 좀 너무 축 처져 있거나 힘이 들 때는 안녕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이파이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저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거울을
되고 이제 인사를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며칠 되니까 이 어색함이 사라졌어요. 생각보다는 금방 사라지긴 했어요. 한 3일 정도 네. 되니까 예, 왜냐면 계속 무의식 중에 자고 일어나면 네. 화장실 가자마자 안녕 네. 인사하고 하이파이브 네.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제가 공부하는 서재방이 앞에가 거울이 다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무의식으로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괜찮아 괜찮아 뭐 조금 안 돼도 괜찮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괜찮다는 얘기를 저한테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뭘 못한 것만 얘기하지 솔직히 좀 못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죠 사실. 가족도 사실 못해도 괜찮다고 얘기 더 다그치죠. 네. 좀만 못해도. 아, 그러면 그 화장실 딱 가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녕을 한 다음에 어떤 얘기들을 좀 하다가 나오시고요? 일단은 너무 어색하니까 네, 처음에 네. 들어갔을 때 네. 안녕이라고 인사를 먼저 해요. 손을 흔들면서 네, 네. 그 다음에 손바닥을 이제 거울 속 나와서 거울에 대고 이렇게 네, 네. 네, 네. 딱 마주친 다음에 네. 안녕 정말 오늘 또 잘할 수 있어.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한 날이야. 네가 조금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어제 있었어도 오늘은 더 행복한 날이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제 그날에 제일 처음 화장실 갔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들어갈 때마다 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습관이 안 됐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해야겠다고 하고 전날 적어놨어요. 화장실 들어가면 무조건 네. 이거부터 하고 다른 볼일을 보자. 보통 가면 이제 양치부터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부터 하고 양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좀 두고 네. 이걸 먼저 했어요. 아 내가 먼저구나.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좀 네. 습관이 되면서 네. 양치처럼 그냥 무시전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냥 들어가면 안녕 하면 되는가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이런 걸 효과를 보셨잖아요. 네. 뭐 자녀들한테도 좀 해보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혼자만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네. 자녀한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 뭐 네. 셀프톡 뭐 이런 거. 네네, 네, 맞아요. 아직 혼자만 하고 계시구나. 네. 저희 아이는 네. 일단은 자신감 넘치는 아이도 있고요. 아, 진짜요? 네, 좀 아이마다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뭘 해도 나는 괜찮아 이런 아이도 있고 이미 하고 있구나. 화장실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네. 아이들의 좋은 점이 그런 네. 거더라고요. 굉장히 밝은 에너지. 그렇죠. 네. 맞아요. 뭘 해도 진짜 작은 거 하나에 까르르 웃잖아요. 맞아요. 맨날 넌 사춘기가 벌써 왔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 이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걱정을 좀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좀?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네. 그만큼 작은 생각 하나가 걱정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프로 걱정 너라고 제가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걱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내가 너무 익숙해지면 당연스럽게 작은 생각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솔직히 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저한테는 걱정이었어요. 왜냐면 혼자서 내보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만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가라고 허락은 했는데 네. 창문 앞에서 저 이렇게 계속 쳐다보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바닥을 애가 잘 내려가고 있나 네.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고 같이 따라가지 뭐하러 쿨하게 갔다 와 얘기해놓고 네. 나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걱정해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걱정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방법은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걱정이 너무 심하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훈육하는 것처럼 왜 훈육할 때도 이게 정말 꼭 해야 되는 훈육인지 아니면 그냥 둬도 괜찮은 이야기인지 내 필요성이 아니라 정말 훈육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걱정도 그러면 이렇게 걱정 머릿속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적어보자. 뭐 얼마나 되나 한번 적어보자. 네가 많아봤자 뭐 100개는 되겠니? 이래 생각했는데 쓰다 보면 말이 막히고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작 쓰니까 몇 가지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네. 이게 막 정말 뭐 지구 멸망처럼 엄청 커지는 그런 단계까지 내가 와서 아, 난 정말 중증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눈으로 보니까 네. 별거 아니고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만 딱 결정을 하고 나니까 네.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어차피 고민해봤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네. 해결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만 집중을 네. 하시면 조금 나아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걱정보다 그냥 네. 감사하는 일을 좀 더 찾으면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감사일기를 좀 띄엄띄엄이지만 쓰거든요. 네. 그러면 걱정보다는 일단은 내 주변에서 뭐 감사할 수 있는지 네. 찾아보게 되니까 생각의 공간이 감사 쪽으로 조금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럼 아까 그 이제 애들 나갔을 때 창문으로 네. 이제 살펴보자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네.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저희 앞에 물놀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9살, 7살, 5살 애들이 네. 셋이서 내려가요. 가서 놀고 옵니다. 그럼 저는 갔다 와서 씻겨주기만 해요. 아, 이제 신경 안 쓰시고 이제. 네. 아. 가끔 이제 네. 한번 내다보고 아니면 그냥 저 할 거 하고 그냥 안전 요원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아이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치는 일 없이 잘 오게 되더라고요. 그 이 책 제목이 이제 사행합니다 착한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착한 사람이란 말 대신에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착한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네. 너는 너한테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좋은 너를, 사람. 너한테 굉장히 너를 잘 챙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을 하고 싶어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보다 일단은 저한테 먼저 좋은 사람.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이 딱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사람이 돼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작가님 말씀 듣기 전에는 이제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작가님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착한 사람과 좋은 사람은 진짜 다른 거구나. 이게 딱 느껴지네요. 솔직히 네.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천사가 아닌데. 뭐 상황에 따라 뭐 착한 사람이 있겠죠. 네. 진짜 그 착하다는 거 자체도 네. 상대적인 관점이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쟤는 뭐 지가 책임질 것도 제대로 책임 안 지고 그냥 지 좋은 척만 한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솔직히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솔직히 아, 나는 노력을 했는데 왜 저 사람 날 착하게 보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나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라도 내 스스로 좋은 사람 되고 저 사람은 나랑 맞는 사람이라면 나를 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랑 교류를 할 테고 내가 싫으면 그쵸. 예. 뭐 안 볼 테고 그치.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계속해도 그 사람이 나를 딱 단절시켜버리면 어차피 안 되는 관계더라고요. 예.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장 읽기를 찾아서 보시고 뭐 책도 읽으시고 뭐 공부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나를 사랑하고 싶고 아끼고 싶고 나를 성장시키고 싶다는 이런 욕구가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거 어렵고 네. 사진 찍는 거 싫어하고 네. 영상 찍는 거 싫어하지만 네.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딱 도전을 했던 것처럼 네. 여러분들도 새로운 거 정말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 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삶에 내가 좋아하는 일 꼭 하나씩 끼워 넣으면서 행복하게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